척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 맞물린 시선 속에 너를 읽었어 그 표정 그 눈빛 분명 본 적 있어 난 너야 안녕 나야 I just need to see all day all night long 숨쉬듯이 원할 오 잘생겼다 오 나온다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왜 포토월에 섰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곳은 바로 저희 제로 베이스 원과 팬분들만의 첫 공간인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엠넷 플러스에 제로베이스원 공식 커뮤니티가 생겼잖아요. 네. 이제 글도 많이 올리고 라이브도 하면서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아 소통 너무 중요하죠. 너무 좋잖아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많은 팬분들이 보고 있으신데 한 명씩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전해볼까요? 오. 그러면 하오 씨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너무 영광하게 제로베이스원 멤버 되었거든요. 오늘 멤버들이랑 첫 번째 라이브 하는 게 너무 설렜고 긴장하고 그래도 저희 재미있게 같이 놀읍시다.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테레 씨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제로베이스원과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놀아봐요! 다음은 리키 씨가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 데뷔하고 첫 라이브예요. 같이 재미있게 보내자. 사랑해요. 좋아요. 네, 다음은 우리 유진 씨가 한번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첫 라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주시다.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러면 다음은 규빈 씨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규빈입니다. 저희 첫 라이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라이브 재밌게 저희가 만들고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게 봐주세요. 다음은 지웅 형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제로 베이스 원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짧은 시간이겠지만 정말 많이 즐겨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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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매튜 형. 오케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석 매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추억 남깁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음은 우리 한빈이 형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네. 긴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제로베이스원이라는 팀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한빈입니다. 우와. 한 시간 우와. 너무나도 짧죠? 그 안에 저희가 소중한 추억이랑 기억으로 담아가실 수 있게 행복한 에너지 꼭꼭 담아드릴 테니까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지켜봐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로베이스원으로 데뷔하게 된 박건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로베이스원 멤버들이 처음으로 첫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는데 많이 떨리고 또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어서 좀 실수도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 아, 잘해. 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릴 게 있죠. 저희 인스타 그리고 틱톡 팔로워 수가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1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저희가. 100만 명. 와.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나저나 저희 포토월 어떠셨나요? 아니,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가 드디어 제로베이스원 9명이 팀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한 명씩만 또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한 명씩 인사드렸죠. 그러면 멤버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는데 아지트 라이브에서 처음으로 정식 팀 인사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저희가 드디어 최초 공개죠. 그러면 우리 하오 씨가 선창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볼까요? 오케이. 네, 갑시다. 일어나세요. 밝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D1, PL1!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네. 저희 팀 부원은 D1, Be the One인데요. 의미는 저희 맨날도 처음날처럼 설렘과 열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Be the One은 저희는 팬분들이 같이, 팬분들이랑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핸드사인 저희 팀명인 Zero Base One의 이머징 0_1을 나타낸 핸드사인입니다. 와, 너무 멋있죠. 상징적이죠. Zero Base One.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지트 소개 좀 해드리기 전에 앉아볼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지트 소개 좀 해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미리 와서 여기저기 한번 꾸며봤거든요. 일단 포토월에는 저희 데뷔와 아지트 오픈을 자축하는 의미로 화환의 글씨를 직접 써봤잖아요, 저희가. 맞죠? 그렇죠. 그랬죠. 화환의 리본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럼 규빈이 형이 저쪽에 있는 화환 글을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제로베이스 원 하고 저희 멤버들의 이름이 한쪽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툴지만 붓글씨로 한번 네, 써봤는데 네, 어떻게 이쁠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네, 예쁘게 봐주시겠죠? 와우. 네, 그래서 저희가 제로베이스원 팀명, 저희 이름이랑 저희 이름을 각자 멤버들이 본인 이름을 이렇게 붓글씨로 적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유진 씨 쪽에 있는데 유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발표해 주시죠. 귀여워. 발표. 오늘은 우리의 첫날 사랑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첫 라이브니까 네, 그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감사합니다. 땡큐. 오, 땡큐. 네, 저희가 아무래도 다국적 그룹이고 글로벌 그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포토월을 아까 첫 인사를 드렸던 포토월을 또 꾸며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딱 한번 지웅이 형이랑. 와, 되게 해래. 뭔가 되게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뭔가 이 느낌이 좀 뭔가 좀 살짝 좀 뭐랄까 좀 산뜻하네요. 쿨도 있고.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폴라로이드로 각자 2장씩 이제 찍어 놨었는데 유진이 진지한 표정을 하고 왜 안 웃었죠? 네? 예? 뭔가 살짝 저희의 시작을 알리는 살짝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완전. 네. 산뜻한 저희의 첫 출발을 나타내는 대형도 있고 네. 그 사이에서 저희 폴라로이드가 또 이쁘게 네. 자리를 잡고 있죠. 네, 포토월 소개는 그럼 여기까지.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 앉아봅시다. 그 저희 가운데 되게 이렇게 대문자로 엄청 크게 적혀 있는데요. 족자거든요. 이 족자는 앞으로 아지트에서 만나면 팬분들과 저희가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오. 네, 그래서 족자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아지트 안에선 언제나 빛나기! 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규칙을 정했느냐 아지트 안에서는 또 팬분들이랑 저희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또 행복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려면 또 저희도 팬분들 눈에 너무 이뻐야 되고 또 빛나는 아티스트인 모습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언제나 이 아지트 안에서는 언제나 빛나기로 규칙을 정해봤습니다. 네. 이 빛나는 순간 잘 담아가셔서 앞으로 일상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빛나는 순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담았고요. 규칙은 앞으로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네, 이번에는 아지트 암호를 한번 정해볼 거예요. 암호? 네, 네 암호를 저희가 한번 정해볼 거예요. 네. 앞으로 라이브를 시작하면 팬분들과 우리만의 암호로 인사를 할 건데 혹시 좋은 의견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나요? 팬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한번 같이 정해볼까요, 저희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댓글 지금 뭔가 느리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언제 시작하는지 한 15분 전에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 건욱이 I love you 그러면 저희가 먼저 네. 아이디어를 내보고 좋아요. 네. 또 나중에 저희가 정하고 있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그걸로 한번 채택을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우 좋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약간 예시를 드리자면 저희가 제로 베이스 원, 재배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나와서 뭐 보고 싶잽, 뭐 보고 싶어 잽,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제로 베이스 원 하이를 줄여서 제하 이렇게 그런 것도 좋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귀여운. 그러니까 저희가 딱 라이브를 딱 켰을 때 팬분들이 댓글창에 뭐 제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귀여운 암호. 유진 씨 있어요. 첫 인사. 유진이. 안녕. 저요? 네. 제요? 팬분들한테. 제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저요? 저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팬분들과 저희가 만나면 약간 귀엽게 뭐 네. 안녕 이런 거를 네. 안녕이란 말보다는 네. 네. 서로 부르는 친밀감. 말을 정하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로 베이스 원 생방송 줄여서. 재생 해가지고 재생 중인데 이제 그 재를 어휘로 어땠어? 재생 좋았어. 아주 좋아요. 완전 잘했죠. 재생 중 괜찮은데요? 네. 그러면은 제로 베이스 원 재생 중 이런 느낌해서 재생 중 어떤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로 완전 어휘로 같아요. 완전. 그러면 여러분. 한번 팬분들의 의견도 받아봐야 되니까 네 기다려. 지금쯤이면 네. 아마도 네.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네 그냥 우리끼리 알려주시면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팬분들도 재생 중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네 재생 중 제 생각도 너무 좋았는데 재생 중으로 한번 픽스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라이브를 시작하면 지금 정한이 재생 중이라는 암호를 댓글에 쭉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멤버들 다 같이 한번 지금 정한 재생 중 한번 외쳐볼까요? 근데 재생 중 무슨 뜻이에요? 미중, 온에어 이런 느낌. 재생 중, 플레이 중.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제로 베이스 생방송 중. 네 맞아요. 줄여서 재생 중입니다. 너무 귀엽죠? 다 같이 멤버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재생 중! 좋은데? 좋습니다. 이제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네. 다음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죠. 유진 씨, 지금 뭘 쓰고 계신 거예요? 저요? 네, 상당히 귀여우신데. 유진이 뭐야? 제가 또 다음 코너를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오~ 와우. 아니, 이런 준비성이 철저한 막내를 봤나? 좋다. 네, 들어와주세요. 우리 유진이가 뭘 준비했을까? 오~ 우리 유진이가 뭘 준비했지? 재밌는 거 준비했습니다. 어, 네, 뭐지? 뭐지? 약간 뭔가 이모지, 그림 같은 이모티콘. 아, 이모지들이네요. 아, 이모지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유진이가 준비한 이번 코너 제로베이스원 멤버들의 각자 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이모지 토크입니다. 이모지 토크. 아주 다양한 이모지들이 지금 앞에 있는데요. 네. 각자 자신의 무대 위에서의 모습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과 어울리는 이모지를 하나씩 선택해서 머리띠 양쪽에 붙여주시면 돼요. 무대 위에서의 내 모습, 무대 아래에서의 내 모습 딱 2개. 네. 그러면 저희 제일 먼저 이걸 준비해준 유진이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좋습니다. 자, 들어와서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의 모습 어울리는 이모지 하나씩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뭘까? 우리 유진이의 이모지는 과연 어떤 걸지? 저는요. 오, 왕관을? 오, 근데요. 아, 비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막내 서프라이즈를 잠깐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모지를 고를지? 이거 뭐가 있죠? 오, 하나 집어 들었어요. 못 봤어요. 나도 못 봤어. 뭐지? 뭘까? 쓰니까 귀여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뭘까? 유진이 지금 뭐 골랐어? 무대에 쓸 때? 아니면 지금 무대 위에 있을 때를 골랐어. 무대 아래에 있을 때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무대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유진이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데. 막내. 골라볼까요? 네, 골랐어요. 자리로 올라가 볼게요. 네. 네, 그러면 유진이 자리에서 그 이모지 왜 골랐는지 이유 같은 거 한번 설명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네,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면서 붙이면 될까요? 네, 설명하고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대 아래서는 항상 밝은데 무대 아래서는 항상 밝은데 무대 위에서는 멋있다. 이걸 감추고 있었구나. 멋있다. 반전 이미지. 반전 이미지를 바로 이거예요. 딱 선글라스만 걸친 것 같은 그런 이모지. 차이 별로 없습니다. 머리띠에 붙여주시고요. 다음 리키 형 한번 골라볼까요? 네, 리키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머리띠 먼저 한번 써주시고. 네, 머리띠 골라주시고 이모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블리 리키 나왔다. 완전 러블리 리키예요 지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라이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저희가 팬분들을 만나야 될 시간이 60분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에서 시간을 다 소비해버리면은 팬분들을 오래 못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빠르게 해볼게요. 오케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도 생각해주세요. 빨리. 오, 냥냥 펀치였어요. 그거까지 기억나네. 아직 하나도 안 골랐습니다. 골랐습니까? 잘했어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고르는 이모지. 여우와 빛나는 하트. 어떤 게 무대 위죠? 이거. 여우가. 여우. 오케이. 무대에서 좀 섹시한 모습 보여주고 좀 섹시한 강렬한 모습. 무대 아래 사이드들. 좀 사이드디쉬 러블리키. 좋아요. 사이드디쉬, 맨디쉬. 오케이. 예, 사이드디쉬, 맨디쉬 골라줬고 그다음 우리 혜씨가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머리띠 한번 써주실까요? 시원시원해요. 귀여워요. 좋아요. 이렇게 써주고 자리로 돌아가서. 네, 그렇죠. 자, 어떤 거 골랐는지. 저는 이 외계인 얼굴과 그리고 이 약간 땀을 흘리는 듯한 머쓱한 네 이것의 의미는 무대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살짝 엉성하고 항상 실수도 많은 저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어떤 컨셉이든 벗어날 수 있는 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좋아요. 뭔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이모지만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뭔가 매칭이 되는 있잖아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이 우리 하호 형. 하호 형 뭔가 기대되는데 한번 골라볼까요? 오케이. 머리띠 한번 먼저 써주실까요? 아 맞아. 해야지. 카리스마. 짱, 얼굴짱, 실력짱 하고는 뭘 고를지. 오케이, 무대 위. 어? 오. 무대 위 골랐고요. 궁금한데요? 무대 아래. 무대 아래 골랐습니다. 오케이. 이거 진짜 하호형 위에 준비하는 이모지.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좋아요. 우선 무대 위에 선물로 선택했습니다. 선물. 저는 무대 할 때마다 다 서프라이즈 드리고 싶어서 선물로 선택했습니다. 오, 매번 선물 같은 무대를 드리고 싶다. 의미가 너무 좋아요. 네. 무대 아래 아주 괜찮아요. 너구리죠 이거. 네. 이거 그냥 장난감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선택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저요? 네, 그다음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또 월대를 하나 고르고 어떻게 좋을까요? 저는 그건 혹시 멀리 무대 위 역시 네. 역시 아우 귀여워요 아주 무대 아래 골랐습니다. 봤어. 네 무대 아래는요 이렇게 하트 뿅뿅 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네 저는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볼 때 하트 뿅뿅 하트 뿅뿅 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음 무대 위에서는 힘! 역시 모르는 거 같았어. 힘이지 그렇습니다. 제가 또 파워풀한 무대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 이모지를 골라봤습니다. 예 근육. 그럼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핑크색 길은 한빈이 형은? 핑크색 길을 한번 저는 대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 과연 그는 무대 아래와 무대 위 모두 완벽한 사람일지? 제가 먼저 무대 위에서의 저의 모습은 이군요. 뭐요? 러브레터처럼 스타크레이트 저희 팬분들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모든 무대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 열정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러브레터가 담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모지를 골랐고요. 그 러브레터를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사! 완벽한 서사! 혹시 뒤에 AR도 시작해요? 이렇게 빨개졌어요? 저 얼굴이 완전 부끄러워요. 네, 그 다음 우리 매튜 형 한번 골라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럼 매튜 씨. 네. 오, 바로 골랐어요. 덥석 집었어요. 덥석. 어떤 거 고르셨나요, 매튜 씨?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햇살 대표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햇살. 네. 선샤인. 햇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평생에 저 여러분의 같이 지내고 페이크 막내 햇살입니다. 그리고 무대에 있을 때 화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뭐야 오빠. 이건 진짜예요. 근데 무대 아니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오빠 되고 싶어요. 우연 오빠 모먼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연 오빠 좋아요. 다음 우리 지웅이 형이 한번 지웅 씨가 한번 가볼까요? 지웅이 형도 뭘 고를지 뭔가 기대가 돼요. 뭘까? 난 지웅이 형 고양이 머리띠 쓰는 게 좀 더 기대되는데. 머리띠 쓰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 우와. 오. 오.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네. 아, 진짜 강아지. 어떤 이모지 골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강아지 닮으셨어요. 네, 먼저 그 첫 번째로 고른 건 감자. 감자요? 감자. 네. 감자. 지금 먹고 싶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무대 아래에선 감자튀김이 먹고 싶다. 네. 지금 항상 배고픈 우리 형.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아지. 강아지 골라봤습니다. 무대 위에선 강아지 같은. 네. 무대 위에서 감자를 먹고 싶어요. 네. 네네. 무대 위에서 감자를 먹고 싶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고장났습니다.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멍멍이 매력을 지닌. 그래서 이게 무대. 네, 하나는 무대, 하나는 그냥 무대 오판일 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대 위에서 댕댕이 같은 모먼트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걸 골랐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오케이. 규빈 씨가 한번 가봅시다. 저는 그렇죠. 머리띠 먼저.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일단 합격. 이분은 완전 멍멍이입니다. 무대 아래서도 강아지 무대. 골랐어요. 마킹해. 두 개서. 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저는 무대 아래에서는 조금 뭐였더라? Oh, sorry, I forgot. 잘해. 잘해. 와. 낭양삼치 교환했어요 지금. 그런 좀 멍뭉미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강아지를 뽑았고 무대 위에서는 왕관처럼 빛나는 그리고 왕이 되겠다. 그치. 그런 포부를 담아서 골랐습니다. 야, 야망 있는 남자였어요. 규빈이를 잘 표현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너무 귀엽게 이렇게 썼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캡처를 할 수 있게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 포즈 앞에 있는 카메라 보고 세 개 취하기. 네. 하나, 둘, 셋. 하나. 그룹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명 한 명씩 말고 네. 이렇게 세 명 세 명씩. 좋아요. 저희가 9명이니까 딱 세 명씩 해볼게요. 그저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부터. 그쪽부터? 네. 형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지금 딱 좋아요. 네, 지금 딱 좋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너무 예뻐요. 하나, 둘, 셋. 찰칵. 유지 조금만. 얘도 가만히 있어요. 와.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운데 세 분이죠. 제가 센터들 사이에 꼈습니다. 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건욱 씨가 센터죠. 둘 셋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하나, 둘, 셋. 귀여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하나, 둘, 셋. 맞췄어요, 그새. 좋습니다. 귀여웠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준비한 게 많잖아요.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전에 목마르니까 다들 음료수. 한 잔씩 마시고. 좋아요. 좋습니다. 목을 축일게요. 네. 이거 탄산 안 터지게 조심. 잘하고 있네요. 실드. 제로. 밀크. 완전. 그렇죠. 뭐야?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들도 음료수 한 잔 하고 오세요. 죄송합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탄산 조심하셔야 알죠? 네.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네, 바로 천천히 드시고 천천히. 잘 조심요. 드셨으면 내려놓을게요, 리키 씨. 예, 좋습니다. 자, 다 드셨으면 다음 코너는 바로 Q&A 시간입니다. Q&A.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서 여기 안에 넣어두었는데요.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여기에 질문이 이렇게나 많이 가득 차 있어요. 네, 흰색 종이에는 멤버들의 개인 질문, 색깔이 있는 색지에는 단체 질문이라고 해요. 개인 질문 먼저 하나씩 뽑아서 답변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네. 흰색 종이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아요. 네네네. 자, 누가 첫 번째 질문의 주인공일지. 근데 진짜 기대된다. 네. 자, 첫 번째는 유진이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유진이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멤버만큼은 내가 형으로 살아보고 싶다 하는 멤버가 있는지. 아, 너무 재밌어 벌써. 자, 평소에 약간 감정들이 나올 수도 있죠. 누구보다 형이 되고 싶은지. 그쵸. 전 바로 생각이 났어요. 오. 평소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저는 제가 아예 그냥 마트 형이 돼보고 싶어요. 오. 아, 모든 형들을 다 레벨업. 네, 맞아요. 이런 대담한 선택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제로 베이스 원의 막내이기도 하고. 형 마트 형이죠. 뭔가 마트 형이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 아, 궁금했구나. 네, 많이 궁금했어요. 아, 맏형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형님. 유진이 형! 알겠습니다. 유진이 형! 유진이 형! 그래. 그럼 저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하오 형이 한번 뽑아볼게요. 개인 질문이죠? 네, 아니요, 아무거나. 맘대로! 네, 맘대로. 맘대로. 그럼 개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김규빈. 김규빈 뒤에 하트 있어. 김규빈. 하트. 숙소에 과자를 캐리어 한 통 싸가는데 네. 그걸 다 먹었는지 궁금하고 가장 좋아하는 과자 매우 궁금해요. 그때 또 과자를 엄청 많이 싸왔었잖아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그때 가져간 과자는 숙소에서 다 먹었고. 와. 근데 제가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눠 먹었어요. 그쵸.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빼서 먹었어요. 나눠 먹었어요. 규빈이가 엄청 나눠줬어요. 완전 다 나눠 먹었고. 그리고 아, 제가 사실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과자를 잘 안 먹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막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좀 이제 디저트가 필요하고 저한테 너무 중요해가지고 과자를 그렇게 많이 챙겨간 거지? 제가 과자를 잘 먹고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초코 과자는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맞아, 근데 그 합숙소 안에서 진짜 힘들긴 했어요, 저희가. 맞아. 당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과자를 저희가 연습실 갈 때마다 과자를 가방에 막 이거 쉬는 시간 때마다 맞아. 과자 있냐? 과자 있냐? 아침에 못 씻어도 이렇게 과자 먼저. 과자 챙겨야 돼요. 과자 막 챙겨가고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다음 질문은 테레 형이 하나 단체 질문으로 한번. 예. 파란색이죠? 네네. 네, 단체 질문 있는 거. 오, 단체 질문 궁금하다. 단체 질문. 오, 엄청 커요. 과연 읽어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멤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다들 음식 취향이 잘 맞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음식 취향. 이건 답이 있죠. 그쵸. 이건 확실한데요. 확실하죠. 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고기 있는 거. 저희 요즘에 고기를 먹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요즘 진짜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맞아요. 아침마다 모닝 고기를 먹고 네. 고기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육식 베이스 원이라고 그냥 자체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고기를 아침에 먹고 다 같이 이제 밥을 보통 저희가 모여서 먹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죠. 저희도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막 식성이 잘 맞아가지고 네, 이것도 진짜 너무 좋은 거죠. 맞아요. 식성이 잘 맞으면 좀 편해요.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지금 많은 팬분들이 저희 보고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또 걱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고 계셔. 걱정하지 마요.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팬분들에게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 저희 리키 형이 한번 뽑아볼까요? 리키. 아, 리키. 리키. 아, 리키. 단지? 아니면 단? 리키 맘대로 아무거나. 어. 오, 테레 형. 테레 형에 대한 질문. 테레? 궁금해요. 세계 최강 보컬 김태래 하트 검할 때마다 송 바라그 표공 하던데 혹시 본인도 알고 있는 습관인가요? 그리고 송이 그 굉장히 큰 뭐지? 그리고 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손 크기도 궁금하다고. 맞아요. 태양에 공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쫙. 이제 그 손에 디테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두 손가락만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디테일. 이건 좀 디테일 있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직접 근육을 만져보면서 목이랑 연결돼 있나. 이것도 분석을 했구나. 근데 뭐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곡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손 크기는 하오 형이랑 한번 재보도록 하오 형이랑 한번 손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크다. 태리 형 진짜 크다. 큰데 눈에 보이게 큰데요? 네. 이렇게 손 크기를 재드렸습니다. 어쩐지 손이 큰 만큼 이제 손을 필 때 고음에 힘이 나오나 봐요. 힘을 모아놓고 있나 봐요. 큰 악력처럼. 시그니처 포즈네요. 시그니처 포즈. 그렇죠. 손가락을 딱 위로 올려준다. 고음 팁입니다. 다음에 해봐야 돼. 고음이 안 되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우리 유진이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어떤 걸 뽑으면? 뽑고 싶은 거? 이거 뭐지? 너가 배우라고. 노란색 질문이 있어요. 노란색 질문. 단체인가 보다. 단체인가 보다. 질문 한번 보면 되지. 연습생 시절을 보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가장 힘이 나고 의지가 됐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그쵸. 연습생 때 있다면 한 소절씩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있지. 혹시 있는 사람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 규빈이 형부터 한번 돌아서 쭉 와볼까요? 힘이 됐던 노래. 연습생 때 힘이 됐던 노래. 한 소절 할 수 있으면 좋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면은 제목만 말하고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치. 더 부담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불러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제목은 기억해. 가수 가수님을 성함이 살짝 어두운 주황색 배경에 그 라이드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님? 그 노래 살짝 근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새벽에 듣기 좋은 좀 그런 분위기의 노래여가지고 새벽에? 네, 팝송입니다. 팝송? 좋아요. 팬분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괜찮아요. 팬분들이 서치해 주실 거예요. 다음에 꼭 이게 불러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꼭 설명해 주세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패스. 그 다음은 지웅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 레전드의 All of Me라는 진짜 명곡이죠. All of Me 진짜 좋아요. 전설이 형의 겪으면서 굉장히 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요. 그쵸. 네, 패스. 저는 그 자이언티 선배님의 양화대교 브리즈 엄청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엄마가 그 노래를 엄청 좋아해서 부모님이 그 노래 듣고 나서 맨날 엄마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요. 그 하우스의 움직이는 선. 그 인스트 피아노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들을 때마다 엄청 피스풀? 엄청 생각도 많이 나와요. 좋습니다. 패스! 패스를! 한 명도 안 불러요. 그러면 목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저는 PL 아티스트님의 허니문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이제 연습생 시절에 다들 뭔가 안에서 힘든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먼 훗날에 저를 응원해 주실 그런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요. 진짜 짧게 한 소절만 불러볼까요? 좋아요. 네. 삑사리 안 나길 제발. 달빛 꿈의 나라로 깊은 밤을 날아서 정말 기다려왔던 허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렀는데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아,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네. 제 얼굴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맨날 빨개집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같이. 그러면은 제가 그 곡을 말하면 되는 차례잖아요. 네. 아, 저는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저는 달란트의 웨이링 골드를 좀 라는 노래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월평 곡으로도 한번 했었는데. 궁금해요. 한 줄 불러. 아, 저도 한번 불러볼까요? 될지는 모르겠는데. I'm pulling my weight in gold. 이런. 더울요. 버덕 씨도 빨개졌네. 네. 그러면 여기서 꼭 자기는 이 노래를 꼭 진짜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연습생 때, 원래 저희가 보이스 플래닛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빛나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자신에게 항상 들려주는 노래로 이제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항상을 불렀었는데, 저도 짧게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내 이 맘을 모두 전하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노래 잘한다. 네, 그러면은 또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문을 빨리빨리 뽑아볼게요. 그럼 저희가 빨리 뽑고 안 나온 멤버들의 질문을 좀 많이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 질문을 뽑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건욱씨. 네. 건욱이 취미란에 전완근, 자랑하기 및 비비기, 가로 규빈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떤 취미인지 너무 궁금해요. 설명해주고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건욱씨. 아니, 이게 진짜 해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보이스 플래닛에 딱 나와서 엠넷 플러스 그 프로필에 취미란에 전완근 자랑하기 및 비비기 괄호 규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큰일 났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멤버가 아무래도 처음에 참가자가 98명이다 보니까 이거 취미란을 쓰는데 시간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규빈이 형보다 좀 늦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쓰러 갔는데 규빈이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취미 쓰면 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제 취미란에 규빈이 형이 전완근 자랑하기 및 비비기 괄호 규빈 괄호 닫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때 룸메여서 티나긴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지 이게? 하고 그냥 내 거 써야겠다 하고 이제 축구 이렇게 해놨는데, 축구하고 이렇게 산책하기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엠넷 플러스 앱에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미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뭔가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없고, 그냥 요즘에 전완근을 이렇게 비빈다기보다 그냥 요즘에 숙소 생활하면서 규빈 형이랑 많이 이렇게 앵기고 친하게 놀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 막내 이거 말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막내하고 죄송합니다. 다해. 저는 성시경 선배님의 너의 모든 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혹시 한 소절 가능할까요, 유진 씨? 이거는 유진이가 목이 오늘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 다음에 할 수 있어? 해요? 오케이, 좋다. 이꼭 내가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미리 느낌 안 했는데도 벌써 설레요. 뭐야. 질문 한번 다음 진행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다음은 다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음 리키 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리키. 리키야, 영어 이름이 왜 리키인지 알려줄 수 있어? 라는 질문 나와봤습니다. 왜 리키죠? 저도 모르겠어요. 왜 리키죠? 어떤 그러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가요? 네, 어머님. 아, 어머님이. 이거 좀 핸드폰 필요 있어요. 어머님 전화해야 돼요. 부모님 면담이 필요한 그런 질문이었던 걸로. 근데 리키 형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이미지랑 그 맞아. 이름이. 그래서 전 처음에 보고 바로 각인이 됐거든요. 이름이랑 딱 얼굴이랑. 그래서 전 리키라는 이름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어 이름 한번 줘보고 싶은데. 되게 럭셔리한. 그쵸, 그쵸. 럭셔리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네. 제가 미리 한번 뽑아봤는데 지웅이 형이에요. 네. 자, 지웅님이 연습생 시절에 자신은 고양이를 닮았는지 강아지를 닮았는지라는 팬분의 질문에 강아지라고 답변을 하셔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본인의 어떤 점이 제일 강아지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 머리띠에도 강아지를 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웅이 형 그 자체라서 네, 모르실 네.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 들어 많은 팬분들께서 되게 강아지 같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서 그거를 알고 싶어요, 사실. 아, 그럼 많은 팬분들이 지웅이 형한테 강아지를 닮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더 보여드릴 날이 많아서 네. 아마도 차차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차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많이 알려주세요, 지웅이 형한테. 네. 혹시 다른 멤버분들 중에 자신은 이 동물과 좀 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뭔가 말씀하고 확신을 하시나요? 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는 안 웃을 때 여우고요. 웃을 때는 햄스터. 네. 비슷해. 좋아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건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오에게 아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오에게 한국어 단어 중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있죠. 좋아하는 단어 무대예요. 와, 이거 완전 천생 아이돌이잖아요. 당연하지. 무대를 하기 위해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첫 번째 잘 기억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무대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의미가 있다. 진짜.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이게 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건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투 성한빈.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제일 자신 있는 카페 메뉴랑 제일 어려웠던 메뉴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레시피 외우는 거를 그래도 잘 해서 모든 메뉴에 자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게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에스프레소 자격증이 제일 자신이 있고 제가 디저트를 공부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잘 못 다뤄서 차가운 인절미 토스트. 네, 디저트류를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에스프레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거 해야지. 네, 따뜻하게. 다음에는 꼭 따뜻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따뜻해야 돼요. 다음 질문. 네. 바로 나왔어요. 자, 우리 매튜 씨. 매튜는 평소에 액세서리를 즐겨 끼시는 것 같은데 액세서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끼는 액세서리가 어떤 건지. 저 액세서리를 엄청 좋아하고요. 저는 귀걸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 귀걸이는 매주 한 번은 바뀌어요. 주마다. 매주요. 오늘 낀 것도 너무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나 근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매튜 형이 귀걸이 갈아 끼는데 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 맞아. 있는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막 이렇게 막 대보면서 했던 거 같아. 맞아. 합숙사 안에서도 했었던 기억이 뭔가 갑자기 나네요. 그러면 지금 한번 실시간으로 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쪽에 하나. 네, 여기 패드 하나.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거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4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벌써요? 진짜? 벌써 시간이? 밑에는 있나?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네요. 긴장한 게 티가 나네. 한 4시간 정도 잡아놓은 그렇죠. 저희 모든 걸 오래 와야 되는데 1시간으로 부족했나 봐요, 저희가. 맞아요. 어떤 댓글 있어요? 유진이 한번 읽어줄까요? 댓글... 너무너무 빨라요. 안 나오네. 댓글 너무 빨라요. 어? 눈에 진짜 빨라요. 거의 안 나오는데요. 눈에 첫 번에 뛰어가는...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엄청 많이 있으시네요. 10만 분 계시는 건가요? 어? 그 팬덤 명이 뭐냐고 지금. 근데 팬덤 명이 이거는 저희가 준비 몇이요? 팬덤 명 발표를 해볼까요? 네. 저희가 원래 마지막에 해보려고 했는데. 팬덤 명이요? 네. 팬덤 명은 저희가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있었어요. 리키의 MBTI가 궁금하다고 엄청 질문을 적어주셨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저희도 궁금해요. 우리도 리키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실 항상 MBTI 모르겠어 회사 좀 한번 진지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저 2번 정도 했어요. 그 첫 번째 결과는 SEXY. 섹시? 두 번 정도 했는데 한 번은 섹시가 나왔다. 한 번은 큐트가 나왔다. 그렇구나. 리키 형 답다 진짜. 네 맞아요. 네 또 다른 댓글이 있을까요? 저희 모두 빛나고 있대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빛나. 이제 자동이죠? 빛나. 지웅이 형 왜 자꾸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좀 힘드시다 하면은 이제. 빛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이 힘나니 일상이 힘드실 때 지치셨을 때 빛나 한번 하면 거울 보고 네. 빛나 한번 하면은 저희도 생각해 주시고 뭔가 힘이 되겠어요. 빛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중교통에서도 이렇게 살짝 조그만하게 빛나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면 기운이 날 겁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또 질문하다가 시간 때문에 조금 스킵했던 게 있는데 맞아요. 질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오 씨하고 리키 씨의 최애곡 아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제가 연습생 때 항상 들었던 노래는 가호 선배님의 있어줘라는 곡이에요. 가호 선배님의 있어줘. 한 줄만 부를게요. 좋아요. 좋아요. 내 옆에 있어줘. 이런 멜로디 담은 노래예요. 가서 들어봐야겠다. 가는 길에. 잠깐만. 꽂혔구나. 네. 멜로디가 완전 꽂히는 멜로디다. 네. 연습생 생활 좀 외로워서. 그쵸. 항상 이런 노래 들으면서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젠 제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드레이슨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리키 씨도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Justin Bieber 선배님 As Long As You Love Me 많이 들어요. 좋아요. 한 줄 불러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기대된다. We're under pressure 7 billion people in the world trying to fit in Keep it together. Smile on your face, even though your heart was frozen. But hey now, you know, girl, we both know it's a cruel world. 끝까지 부르죠. 와우. 너무 좋아요. 우리 진짜 노래 잘한다. 스윗하다. 저희가 이때쯤 한번 듣고 가야 될 게 있죠. 있죠.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관문이죠. 과정이죠. 우리의 분위기를 환기해줄 필살기죠. 우리의 막내. 유진 씨. 누나 사랑에 한번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 지금 너무 이쁘거든요. 장전 중이구나. 이번에 혹시 다른 버전인가요, 유진 씨?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누나 말고 또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누나, 형. 그때 한별마스터님이 왜 여기 소문 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애교가 있을까요? 우리 유진이. 그러면 제가 저의 친구들 17살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동갑내기 친구들에게 완전 스페셜 에디션이네. 야 오! 도발적이야. 여기까지. 아, 또 댓글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아, 반응이 너무 좋아요. 나도 유진이 친구하고 싶다. 아, 여기 댓글에 네. 댓글 한번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아, 좋죠. 그 언하님께서 그 매튜야, 지웅 형이 좋아, 한빈이 형이 좋아. 이제 지금 딱 양쪽에 있네요. 이제 여기서 공개적으로 누굴 더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하자. 그 복싱 하는 거. 아, 이렇게. 아 이런 거. 자, 손을 잡아 주시고.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거는 어려워요. 제가 한빈이 형을 선택하면 한빈이 형은 하우드 형도 있잖아요. 맞아. 뭔 말인지 알죠? 네, 약간 꽂혔었네. 농담이고요. 맛이 뭐가 달라요. 한빈이 형은 맛이 달라? 아니 그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한빈이 형은 엄청 나를 이렇게 해주는 형이고, 지훈이 형은 많이 귀엽고 근데 끼 부리는 형이고, 뭐가 우리 서로 괴롭히는? 네네네, 놀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 같은? 아, 그 정도 아니죠. 네, 형, 저 아직도 형처럼 보이잖아. 알겠어.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실 거죠? 매팅의 선택은요? 매팅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선택을 못하지. 매팅. 선택 못해요. There's no tying again. 우리 해피엔딩으로. 그렇죠. 아직 초반이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이 근데 시험 기간이에요. 아, 그쵸. 네. 근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응원해 주시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거잖아요. 저희 맞네. 시험 잘 보시라고 한번 다 같이 한마디 해드릴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해주시면 저희가 시험 화이팅! 화이팅! 해볼까요? 제가 화이팅. 네, 시험 화이팅! 하나 둘 셋! 시험 화이팅! 대박 나세요. 잘 보세요. 올백. 괜찮아, 근데 못 봐. 노력한 만큼. 네, 노력한 만큼 결과 있을 거예요. 저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번 다 같이 하트도 한번 해드릴까요? 하트. 좋습니다. 하나,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습니다. 아, 조금 아쉽지만 Q&A는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머리띠를 한번 뺄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 이제 귀여운 모습 말고 멋진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고 있던 것도 까먹었어요. 오빠 모습. 자, 와, 진짜 벌써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지트에서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쉽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빨리 계속 하고 싶다. 그치만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맞아. 바로 지금 여기서 제로베이스원의 팬덤명을 진짜요? 이걸 우리 다 같이 10초 카운트하고 크게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와.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반가워! 제로즈! 여러분, 제로즈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엄청 예뻐요. 너무 좋죠. 제로즈 완전히 예뻐요. 그렇죠. 저희도 되게 한 4만 개 정도의 의견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진짜 열심히 골라봤는데 제로즈라는 팬덤명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팬덤명에 담긴 의미를 지웅 형이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저희 제로 베이스 원에 로즈가 숨어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나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진짜. 딱 제로 베이스 원에서 제로 베이스 원에서 말이죠, 재배원을 빼면 로즈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이거 진짜 소름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배원과 로즈를 더하면 제로 베이스 원이 되는 거죠. 네. 저희 재배원과 로즈는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의미도 있었고 또 굉장히 진짜 의미가 엄청 대단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저희 팀 멤버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로우즈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로우즈? 제로우즈. 그래서 앞으로 제로우즈라는 이름도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 제로우 베이스원 또한 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아, 저희가 진짜 실감이 안 나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그렇죠. 실감이 우리의 팬덤명이 생겼다니. 팬덤명까지. 뭔가 더 뿌듯한 느낌이에요. 팀원이 생겼다는 것도 엄청 뿌듯한데 맞아요. 그런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네. 이제 그런 팬덤명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뭐가 더 의미가. 네. 맞아요. 뭔가 좀 더 이 유대감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근데 놀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행복했어.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하우 씨부터 한번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아직 뭐 익숙하지 않지만 근데 저희 진짜 열정을 갖고 있고 오늘 라이브 했는데요. 저희의 매력을 다 나중에 다 조금씩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라이브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제로즈랑 같이 이렇게 좋은 하루를 이렇게 보내서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테리 씨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팬덤명이 제로즈로 정해졌잖아요. 이제 제로즈라는 팬덤명을 받고 나서 우리 제로즈님들과 더 한 발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계속 봐야죠. 오래 봐야죠. 그럼요. 네, 그럼 오늘 아지트 오픈식 라이브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지트는 다음에 다시 놀러 올까요? 앞으로 자주 올 거잖아요, 우리. 맞아요. 자주 봐야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저희의 단체 인사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맞습니다. 완전 단체. 너무 좋아요. 내려서 잡아요. 네, 좀만 보여보시죠. 뭘까요, 우리? 좋아요. 인사해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1. 안녕하세요. Zero Base One입니다. 제로즈 사랑해요. 네, 제로즈 분들도 모두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럼 이제 아지트 마무리를 해볼게요. 근데 저희 아지트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지트 불 끄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지트 불 꺼볼까요? 네. 불 좀 꺼줄래? 빠릅니다. 브로스야, 아지트 불 꺼줘! 반짝. 오! 안녕!